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내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시키를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의 상급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양식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반복되거나 아니면 성경적인 표현에 갇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복적인 습관적인 그런 묵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도 역시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에 신약성경에서 빠졌던 오류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표현들에 금방 익숙해져서 그 가운데 있는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의 언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또 다른 비밀을 어디 달리 얻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실제적이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로마서 강해도 어떤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도 로마서 자체보다 위대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50여 권 이상의 로마서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아도 한국의 어떤 내노라하는 목사님도 그리고 역대적인 뭐 마틴 로이드 존스, 스펄전 그 어떤 누구도 로마서 자체보다 위대한 로마서 설교 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을 마스터하고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귀중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있는 것으로 구약성경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속사람의 중심입니다. 이게 또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교회의 언어가 되기가 십상이므로 저는 엔터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미 전원 스위치는 올린 거고요. 컴퓨터 전원은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접속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만나면 마음 정해놓고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만나면 반가워하기로, 사랑해주기로, 격려해주기로 정하고 만나는 거죠. 하는 짓 보고
내가 처신을 자하겠다. 예, 그것은 회사 동료죠. 회사 동료. 오늘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나도 맞대응해 주겠어. 예, 그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물에는 선물, 주는 대로 되갚아주겠다. 그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빼놓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성의를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 엔터키를 정해놓는다. 예. 키를 그쪽으로 정해놓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이제 의지를 거기에다가 실어놓는 것입니다. 엔터키를 쳤으면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 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길 그 길로 걷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어디를 가기로 했으면, 예, 이사를 가기로 했으면, 또 이주를 하기로 했으면 가족들을 설득하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예, 기쁨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졌으면 모두가 마음을 정하고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 마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고마워하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여러분도 직장에서는 리더로서,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지키는 사람으로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뜻을 같이 해주는 것은 언제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잊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들의 그 약속을 내가 지킨다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냥 기계적인 약속을 맺어가지고 그 조약을 지킨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처 없이 길을 떠났던 그 그들의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은 모델로 삼으시고 잊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예. 여인이 그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버리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30대이신 분들은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예, 저는 이제 조금 실감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결산과 마무리와 또 아름다운 열매와 예, 일들을 생각하고 청지기의 결산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참 잘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놓지 않았구나.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의 마음과 뜻을 나를 향해서 다 해주었구나. 그렇게 칭찬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구나. 같은 길을 걸어주었구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상급을 주신다. 사랑에 대한 상급입니다. 우리 소행에 대한 상급이 아니라 우리 소행이란 자칫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휘둘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둔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경상도 말로 어리.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를 통해서 얻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곳이고 그래서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한 곳입니다. 헬몬산으로 인하여 표현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녁에 내리는 그 풍성한 이슬로 인해서 농작물과 포도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원래 그런 것이려니 생각하면 잘못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으실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 나라 철책만 잘 지키면 된다. 말만 잘 기르면 된다. 오만하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배신과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우상을 허물고 두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안이 아닙니다. N분의 1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오늘 내가 깨어나서 호흡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속히 멸망하리라. 반신반의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그들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와 함께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흔적조차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았던 집안들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악재에 악재,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안 되기 시작하면 3대를 가지 못합니다. 고난 3대, 그것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행을 따라 머리 굴리며 잘 사는 것 3대를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두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몰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당은 나갔는데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섬기고 주님의 교회 온전하게 섬긴 사람들. 긍정적이고 순방향이고 하나님 앞에 잘 주의 교회 섬긴 사람들. 잘못된 사람 저에게 한 명만 예를 들어달라고요. 제가 제자반 하면서 누차 얘기한 거거든요. 카드라 하는 거 말고요. 남들이 했다는 얘기 말고 직접 눈으로 본 사람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좀 당하고 그런 거 말고요. 이상하게 꼬이고 꼬이고 뭔가가 세상 말로 뭐가 씌인 것처럼 풍비박산이 나고 그렇게 된 사람 한 명만 얘기해 달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세속화와 불신앙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끝나버렸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주님에게 우리 주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디테일하게 우리를 보상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표를 삼으십니다. 물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저에게도 그 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셔도 다 드릴 것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쌓아놓고 좀 한쪽에서 썩어 나가기 시작하면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이상 주셔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거잖아요. 우리는 유통업자이잖아요. 복의 유통. 복이 내 안에 쌓이면 점과 동력이 쓸어버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나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내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머무실 수가 없어요. 부패하지 않도록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은혜도 들어오면 흘러가게 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도 흘러가게 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밝고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성직이가 되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계속 유통이 되어야 하죠.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넘치는 것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여러분 마음껏 쓰임받고 주님 앞에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돌아가신 우리 성도들도 늘 그 이 유통업자들이 있어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꼭 알게 해주세요. 조그만 일만 있어도 항상 찾아가고 섬기고. 저에게도 여름에 목사님 언제 오세요? 집을 비워놔야 되는데 해마다 잊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말씀도 고맙고 저만이 아니죠. 네, 그 집에 가봤더니 그 밑에 카페하는 집에서 예, 이제 주차 공간을 같이 이렇게 쓰니까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 오기만 하면 다 거기에서 묵게 하고 또 서빙하고 예, 목사님 저희가 자의 가정집은 따로 있으니까 CCTV로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도 맘 놓고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연로하신 권사님이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 그 집에 묵고 있으면 와서 무시로 와서 또 밥을 사주신다고 자녀들이 용돈 준 거 가지고 와서 자기는 또 밥을 사야 된다고. 작년에도 제가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이창규 목사님 밥 사줘야 드려야 된다고. 몸도 안 좋으신데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잘해줬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봐도 복된 분들이잖아요. 흘러가게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물론 풍파도 있고 질병과 수술과 수술도 있었죠. 그러나 그 복됨을 잃지 않습니다. 그 밝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신명기는 강조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을 다시 되풀이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비관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라고 기록할까요? 너희는 복된 집이다. 너희는 축복의 집이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집이다. 사랑과 축복이 유통되는 집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쓰임 받을 때 3대가 쓰임 받고 3대가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지키셔서 3대가 축복받으면 여러분 그 시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3대가 예, 여러분 이민 3대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되고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이에 소문이 나서 독일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전에 독일 그 교회연합회, 독일 연방 교회연합회에서 이 외국인 교회 또 외국 이민자들에 관한 그 부서 책임을 맡고 있는 하노버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약속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주일날 하노버에서 본인 교회 섬기시는데 주일날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저 문 밖에서 계속 누가 독일 분이 끼웃끼웃 거리시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는데 와서 확인하고 좀 보고 싶었다고 저희 방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다 가셨어요. 저희가 그냥 한국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광주의적으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전염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디아스포라의 모델다운 교회인지 구성원들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또 협력하고 내년은 키리션타학이죠. 독일의 교회의 날 개신교와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함께 모여서 대회를 치르는 키리션타학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독일 교회가 모든 디아스포라 외국인 교회들과 함께 온 세계에 다시 한번 재부흥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해인 줄 압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열방과 다민족과 그리고 여러 민족 그룹들에게 좋은 모델이, 축복의 모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집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경계를 넓히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로보암 왕도 아합 왕도 경계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왕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광야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하나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같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때 말씀 드리는 것이 신명기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 손대는 아이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시기를 여러분 이것은 만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존귀를 걸고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배신자였고 반역자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표가 스캔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밟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고 네가 선대는 것에 인증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기르고 그리고 일구는 모든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구원의 기업,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확신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어제도 저녁에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동행하시고 또 베풀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40몇 명이 여기도 여러분 나와 계시는데 날마다 말씀의 고백이 진실하고 또 그 구원의 도리가 그 안에서 깊게 깊게 의식 속에 뿌리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돌짝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옥토가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들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됩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기경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어렵고 이게 그런가 이루어질까 했던 말씀이 그들의 묵상 속에서 분명한 열매가 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를 좀 다 보게 하고 싶어요. 다 보게 하고 싶어요. 나눔이, 그런 살아있는 나눔이 있을 때는 모든 데다가 공개해서 좀 보게 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축복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앞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상급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 앞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을 주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주님이 다 보상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주님의 이루실 일들은 무한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치여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